반갑습니다. 벌봉쌤입니다.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이고요. 신사일입니다. 신사는 뭡니까? 하얀 백사가, 그죠? 뱀이 나오는 그런 날이 되네요. 자, 이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고 총명하고, 그죠?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 신금은 보석이죠. 그래서 이 불을 만나면 좋아해요.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일을 좋아하고, 오늘은 서쪽으로 가시고, 수자는 사자, 구자로 쓰시고, 옷은 흰 옷을 입으세요. 뱀은 닭도 좋아하고, 소도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뱀은요, 개도 싫어하고, 돼지도 싫어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신금은 을이라고, 정이라고 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을묘, 을사, 을미, 을류, 을해, 을축이라고 잘 맞지가 않고, 정묘, 정사, 정미, 정류, 정해, 정축이라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이 직업으로는 의사, 약사, 교사, 유통업, 운수업이 좋고요. 질병으로서는 심장, 호흡기, 관절, 어부증, 어처증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들입니다. 자, 오늘의 또 띠별 옷에 들어가 볼까요? 자, 뱀날입니다. 뱀날, 9월의 마지막 날. 뱀날, 자, 봅시다. 쥐띠부터 한번 볼까요? 야, 쥐띠 오늘 참 좋은 날이네요.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계약도, 매매도, 성사도, 금전도, 연애도 모두가 좋아지는 날이네요. 소띠 볼까요? 오늘 행운의 누베야를 만나는 그런 날이고, 부킹이 아주 잘 되는 날입니다. 그죠? 오늘은 금전이 매매가 되고, 성사가 되고, 취업이 되고, 승진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자, 보자. 역마가 돌아서, 그죠? 밥맛이 나갔는데, 연하의 남자 운이 있고, 금전이 오르고, 그죠? 매매가 되고, 성사가 되고, 이사가 되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날, 기분 좋은 날이 됩니다. 토끼 띠 볼까요? 오늘 오빠를 만나게 되고, 그죠? 오늘은 금전이 오르고, 성사가 되고, 매매가 되고, 이사가 되고, 모두가 만사 형통입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도 오늘, 야, 밥맛이 오전에 좀 꿀꿀하다가, 오후에 밤에 좋은 일이 있네요. 그래서 오전에 좀 조심하시고, 밤에는 뭡니까? 성사가 되고, 매매가 되고, 연애가 되고, 좋아진답니다. 자, 뱀띠 볼까요? 뱀띠는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죠? 성사가 되고, 매매가 되고, 금전이 오르고, 사업이 잘 되는, 건강도 좋아지는 날입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 오늘, 야, 오늘 구상이 많아지는 그런 날이어서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무엇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어서 횡재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는 날입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도 오늘 사업도 잘 되고, 금전도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매매, 성사, 야, 진급, 취업 모두가 좋아지는 날이네요. 자, 사신합수죠. 야, 그래서 운명의 남자 여자를 만나서 좋은 재혼을 하게 되고요. 사업이 되고, 매매가 되고, 성사가 되고, 취업이 되고, 승진이 되는 좋은 날입니다. 닭띠 볼까요? 사유학금이죠.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소개를 받는데, 소개에서도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매매가 되고, 성사가 되고, 이사가 되고, 모든 일이 기분 좋아지는 날입니다. 자, 원진사 개띠 볼까요? 야, 오전에 꿀꿀하다. 그래도 오후에 그저 운명의 남자, 여자를 만나게 돼서, 예, 오전에 좀 조심하시고, 오후에는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역마살 돼지띠죠. 자, 돼지띠 보니까 역시 오늘 조금 여기는 연애는 꼬이고요. 사업이나 매매나 이런 쪽으로는 또 이게 불타게 오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날이고, 입을 좀 조심하세요. 자, 오늘 또 9월의 마지막 날 멋지게 보내시고, 10월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